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사이쿄 도깨비입니다.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. 제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흰머리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영상에서 흰머리를 잔뜩 뽑은 적도 있었는데 대머리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뽑지 않으려고요.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. 뾰로롱, 염색약을 준비를 했습니다. 약국에서 1,000원 주고 샀는데 바로 염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염색약을 뜯었더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설명서하고 염색약 그리고 컵이 나왔어요. 우선 설명서를 한번 읽어봅시다. 설명서가 쓸데없이 길게 나와있네요. 요약을 하자면은 염색약 한 통에다가 요거 다섯 컵 부은 다음에 머리에 잘 발라준 후에 30분 후에 씻겨내면 끝. 물이랑 컵 가져왔는데 여기다가 일단 염색약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가루구나. 신기한 게 지금 약의 색깔은 하얀색인데 이게 검은 색깔이 된대요. 이 정도면 됐겠죠 뭐? 자, 이제 충분히 섞었는데요. 이제 머리에다가 골고루 발라주기만 하면 돼요. 드디어 나에게도 이제 흰머리가 없어지는구나! 이야삐! 요거를 이제 바른 다음에 30분 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. 골고루 잘 발라줄게요. 좋았어.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이 정도면 진짜 깔끔하게 잘 바른 것 같아요. 자, 이제 30분 동안 대기해서 염색이 잘 되도록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삐! 뭐야? 야, 손에 염색됐다. 너무 지워지겠지. 자, 여러분들 약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. 이제 머리를 씻겨주면 돼요. 제 흰머리가 이제 쌍으로 다 없어졌겠죠? 바로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뾰로롱! 씻겨지겠지 뭐. 아, 뜨거워. 야, 뭐야, 왜 안 지워져? 머리 감으면 지워지겠지? 머리 붓고 하는 것처럼 봐. 이렇게 됐어요. 아, 씨. 정확하게 손을 이제 30번 넘게 씻었는데 안 지워졌어요. 와, 큰일 났다. 머리 염색은 확실하게 검게 잘 되는 것 같네요. 흰머리 보이나요? 흰머리 보이시나요? 아, 잠깐만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이제. 아, 잠깐만. 원래 염색이야 이거 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였어? 설명서에 안 나와 있었는데. 아, 이 손 어떻게 지우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. 지금 큰일 났어요. 머리 염색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.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. 사이쿄!